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 대답은 예스입니다. 꼭 해야 됩니다. 중성화 수술을 꼭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란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전문적인 지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관료동물 중성화 수술은 무엇이냐? 수컷은 이제 캐스트레이션이라고 하면서 코안 두 개를 똑 떼는 수술이고, 암컷은 스페이 혹은 OH라고 불리면서 양측 난소부터 자궁 경부까지를 몸에서 제거하는 수술입니다. 가장 큰 장점은 우리 아이들이 오래 산다는 겁니다. 아니, 오래 산다는데 왜 수술 안 하세요? 저는 이제 리서치에 따르면 중성화 수술을 한 친구들은 안 한 친구들보다 평균적으로 18개월 이상 더 산다고 나와 있습니다. 수컷 같은 경우에는 서열 다툼이라든지 다리를 들고 오줌 싼다, 아니면 산책 중에 붕가붕가를 한다, 이런 것들 행동학적 부분을 좀 어느 정도 해소시킬 수 있고, 아니면 코피염, 고환염, 전립선 부종, 전립선 종양, 이런 질병학적으로도 예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암컷에서는 발정 중에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해소시킬 수 있고, 잘 아시는 유선 종양이라든지 자궁 축농증, 질탈, 질종양, 이런 질병학적으로 예방이 가능합니다.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호르몬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애들이 식욕이 땡겨요. 그러면서 살이 빰빰빰 찌게 돼요. 그리고 암컷 같은 경우에는 오줌을 찌끔찌끔 싸는 요실금도 생길 수가 있고, 드물긴 하지만 임부육종 이런 희귀성 질환에 걸릴 가능성도 있게 됩니다. 수컷 같은 경우에는 좀 너무 일찍 수술했을 경우에는 꼬추 크기가 작아지면서 요도 직경도 좁게 돼서 요도 결석이 있는 친구들, 이런 것들이 좀 걸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단점들은 확률이 극히 작아요. 이런 단점을 커버할 수 있는 장점이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수컷 같은 경우에는 성성숙이 되기 전인 5-6개월 영에 하는 게 가장 좋고요. 암컷은 첫 발정 전에 하는 것이 이득이 많습니다. 특히 유선 종양 같은 경우에는 첫 발정 전에 이제 중성화 수술을 하면 예방할 가능성이 99%, 근데 두 번째 발정 전에 하면 한 80%, 세 번째 발정 이후에 하면 예방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알려져 있어요. 가능하면 첫 발정 전에 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근데 우리 아이가 이 시기를 놓쳤다, 그래도 중성화 수술은 하세요. 왜냐하면 발정 기간 동안에 자궁은 상당히 커져요. 주위 혈관도 발달하고 주변으로부터 많은 에너지를 받으려고 할 것이에요. 근데 대신에 면역력이 떨어지게 돼요. 왜냐하면 외부로부터 정자를 받아야 되니까. 이렇게 되면 감염 가능성이 많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자궁 축농증 걸릴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죠. 그럼 자궁 축농증이 걸릴 이런 위험성을 매년 안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유선 종양이 걸린 친구들, 질탈이라든지 질종양 이런 걸린 친구들이 오면 수술을 진행할 때는 꼭 같이 중성 수술을 병행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수술들의 예후에서 중성 수술을 해야지 훨씬 더 도움이 된다고 나옵니다. 중성 수술은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백두산 수의사였습니다.